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말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31장에 보면 사울이 그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전에 직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상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입했다. 그래 거기 보시면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모여 손에메 이르러 진쳤다. 온 이스라엘을 모아 사울도 길보아에 진쳤다. 그럽니다. 근데 사울 왕이 볼 때 아마 이스라엘 군대로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렸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평소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네. 신약은 성경이 완성되었고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꿈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그 제후에 보면 우림과 둠빔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려웠고 떨려서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꿈으로도 답이 없고 우림으로도 답이 없고 선지자로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7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무당을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심각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한 것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오라. 그래서 그 이하에 보면 엔돌에서 무당을 찾아요.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왕복을 벗고 가장을 합니다. 일반인으로 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요. 그 대화 내용이 8절 이하에 쭉 있는데 그 대화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충격이고요. 불행입니다. 31장에 보면 물론 사울왕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특권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사울보다 훨씬 더 가정 배경 좋고 훨씬 더 등치 좋고 똑똑한 사람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는 말년이 아주 비참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그 자체는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이런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6장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랬고요.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사울은 몸집도 좋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력도 있다고 해요. 전력 그리고 전략도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 맛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왜 이렇게 됐나,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꿈으로도 응답을 안 하시고 우림으로도 응답을 안 하시고 사람으로도 응답을 안 하셨느냐 보면 13장과 15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13장에 가보면 블레셋이 그때 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러고 저러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와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번제를 사울왕이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거를 뭐라고 말씀했냐, 망령된 일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법칙은 법칙입니다. 번제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사울왕이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13장에 그 일에 대해서 망령되 일컬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의 그런 모습을 13장에서 망령됐다 그랬고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멸하라 그 말은 남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아말렉에 속한 것은 다 진멸해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것만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왕에게 급합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야, 순종.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로부터 15장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16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후회. 그리고 14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 종교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황무오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러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악입니다. 악. 그게 죄예요. 저 사람 착한데 왜 그러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착하니까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으니까 아, 저 사람 훌륭하다고. 근데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입니다. 40년 통치를 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쓰실 수 있어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쓰십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탁월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빗나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싫어하세요.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이건데 넌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언제 떠나셨냐? 말씀을 떠났을 때. 끝까지 잘해야 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얻었지만 사울의 마지막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해요. 왕으로서 무당을 찾아가고 무당에게 묻는 그런 비참한,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영적 감각에 무뎌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감 받아야 되고. 여러분 설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냥 뭐 신학적으로 하면 되고 철학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요, 우리가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제가 영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이 바닥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줄이 안 잡혀요. 기도가 떠오르질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그게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시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인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시상이라는 게 막 떠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상이 떠오를 때는 하루에 한 편씩 시를 써요. 근데 안 떠오를 때는 3일이 가도 4일이 가도 5일이 가도 일주일이 가도 시상이 안 떠올라요. 아무리 시를 쓰려고 해도 안 떠오릅니다. 근데 영감이 시상이 풍성할 때는요, 하루에 한 편씩, 어떤 때는 하루에 두 편도 나오더라고요. 시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없으면, 영적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기도하는 흉내도 낼 수 있고 설교하는 흉내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흉내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합시다. 우리 신앙생활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해요. 그래도 10년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올 6월부터 두 살이 쭌대요. 그래도 10년 남았어요. 은퇴하려면 10년 더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랜딩. 이 비행기를 타면 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럼 잘 주시해 보세요. 비행기가 가장 언제가 위험하냐면요, 테이크아웃 할 때, 이게 이륙할 때하고 랜딩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들이나 조종사들이 제일 긴장할 때가 랜딩할 때예요. 사울왕은 랜딩에 실패했어요. 랜딩을 잘못했어요. 끝까지 잘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잘 나르다가 랜딩에서 사고 나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끝까지 잘했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돼요. 긴장.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이런 릴레이션십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기도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멘. 끝까지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무당을 찾아갔고 신접한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되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의 랜딩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